대몽항쟁 보도록 할게요. 대몽항쟁. 자,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칭기즈칸이에요.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해요. 그리고 세력을 확대합니다.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침입합니다. 거란족이. 고려는 몽골군과 연합해서, 그죠? 몽골군하고 연합하네요. 그죠? 그래서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격퇴합니다. 몽골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네요. 몽골과의 전쟁 1231년이에요. 1차 침입은 몽골 사신 누구? 저고여예요. 저고여. 저고여가 귀국 도중 진해 나라로 가던 중에 피살됐어요. 몽골 사신이 죽었다는 이유로 침입을 합니다. 자, 귀주성 등에서 저항을 했었다. 귀주성은 누구? 박서. 그죠? 활약했다. 귀주성에서 저항했다. 귀주성이에요. 그지? 귀주성. 요게 청천강이지. 그지? 요게 청천강이야. 그 밑에 있는 건 대동강이고. 그지? 자, 귀주성에서 2차 침입은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또 재침략합니다. 김윤호와 처인의 부공민이, 김윤호랑 처인 부공민들이 몽골군 살리타를 사살합니다. 처인성 전투라고 해. 처인성에서. 처인, 그지? 처인의 부공민들. 그지? 알겠죠? 자, 대단하죠? 몽골군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건, 그지? 그것도 대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싸움에서 적 사령관을 사살한다라는 건 대단한 성과죠. 그죠? 자, 몽골은 금 정복 후에 금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려에 침입합니다. 잘 읽어볼까요? 자료 1번, 2번 다 보죠. 몽골의 침입로가 빨간 걸로 되어 있네요. 빨간 걸로. 삼별촌 후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고, 저항이 이거야. 그 정도 볼게요. 원의 상실한 지역은 이만큼이에요. 몽골의 1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 1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는, 그죠? 충주성에서는 관노비들이 활약을 해야겠다. 대단하네요. 1232년 처인성에서는, 그죠? 김윤호와 처인 부공민이, 그죠? 살리타, 그지? 사살. 1253년에는 김윤호가 노비들과, 아까는 김윤호와 처인 부공민, 그지? 이번에는 노비들과 합해서 충주성을 끝까지 지켜냈대요. 그죠? 처인성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 지금? 용인이에요, 용인. 알겠지? 처인성이 용인이고, 이번에는 어디? 충주성이에요, 충주성. 알겠지? 오, 이분 대단하네, 김윤호. 그지? 한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환도한 거는 항복하고 돌아온 거야. 알겠지?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항쟁했어요. 항복 안 했어요. 자, 팔만대장경 조판.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냐? 민심을 모으고, 그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 물리치려고, 그지? 민심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영양, 몽골과의 전쟁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그지? 10년, 10년이죠? 10년 동안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농부들이 농사 질수 있나? 10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게 되죠? 그죠? 논과 밭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막 나무들이 자라 있고, 땅 생긴 게 완전히 정글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또 농가 밭은 없어진 거고, 그지? 산이 된 거예요. 국토가 황폐화 됐어요. 그 다음에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판목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됩니다. 초조대장경 판목은 현종 때 거란 침입을 막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고, 알겠죠? 몽골과의 강화, 뭐 항복한 거지, 그지? 응? 강화. 최씨 정권이 붕괴됩니다. 최의 피살.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와 강화를 체결합니다. 고려 태자가 그죠? 강화를 체결한 거예요. 그만 싸우자라는 거죠, 그지? 뭐 화의, 화, 그지? 화친, 강화. 아무튼 다 항복한 거야, 그지? 무신정권은 개경환도를 거부해요. 뭐 우리는 항복 안 했다라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무신정권은 개경환도를 거부해요. 무신정권이 붕괴됩니다. 무신정권의 마지막 권력자가 임유무예요. 그죠? 완벽하게 정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개경환도한 거예요. 그지? 삼별초. 개경환도에 반대해서 배중선이 지휘한 거예요. 진도에서는. 김통정이 지휘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렇지만, 려는 뭐겠어? 여원, 여원. 고려예요, 고려. 알겠지? 고려랑 원나라 연합군에게 진압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끝까지 항쟁한 거는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항복하면 안 되죠. 그죠? 원의 내정 간섭, 내정을 간섭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나라에 반대한 자주화 정책을 한번 볼게요. 원의 내정 간섭,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죠? 고려의 제도와 풍속은 인정합니다. 고려의 독립국 지위는 유지를 하는데, 볼게요. 국왕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했어요. 국왕을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고려 국왕이 원나라 공주랑 혼인하게 됩니다. 고려 왕자는 원나라에서 성장하고, 인질이네. 그지?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고려의 왕이 원나라 말 들을 수밖에 없지? 맞죠?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정동행성. 정동은 동쪽을, 정동행성은 뭐예요? 동쪽을 정벌한다라는 뜻이고요. 행성은 원이 자신의 직할, 자기네가 직접 다스리는 곳, 저기, 식민지 먹은 곳에, 그지? 통치와 군사 행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예요. 통치하려고. 응? 뭐야?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어? 전진기지야. 일본 치기 위한 전진기지. 그지?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일본 원정이 목적이고요. 원정 실패 후에도 모해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유지를 합니다. 알겠죠? 관제랑 왕실하고 용어가 격화됩니다. 충자가 붙은 왕이에요. 무슨 충녀랑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원의 그 내정 간섭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폐하가 높은 거예요. 태자가 높은 거예요.
이건 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 원나라에서 못 쓰게 했어? 건방지게 똑같은 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못 쓰게 한 거예요. 왕 이름 앞에 이름도 바꾸라고 그런 거야. 충자 들어가게.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여기에. 알겠죠? 영토도 상실합니다.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나총관부를 설치해가지고 요 지역은 직접 지배했어요. 과도한 조공을 요구했어요. 과도하다고 그랬어요. 되게 많이 뺏어간 거예요. 그 금은 임산, 매. 매가 우리나라에 무슨 매지 그거? 보라매? 아닌데. 우리나라에 그 매가 유명한가 봐, 되게. 말도 잘 듣고. 응? 근데 훈련된 매야, 훈련된 매. 써먹을 수 있는 매. 이런 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말보다 비쌀 거야, 귀하고. 그지? 말은 농부들이 어떻게 어떻게 길러내지만 매는 어떻게 어떻게 길러내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되게 귀한 거란 말이야. 그죠? 환관과 공료를 요구했대요. 이 매를 담당하는 곳이 응방인가 보죠. 매를 잡아서 길러서 아무튼 원나라에 보내는 특수기구예요. 매를 잡아서 훈련시켜서 아무튼 원나라에 공급하는 곳이 응방이야. 알겠지? 공녀는 원의 요구로 보내진 고려의 여성들이에요. 고려에선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거야. 5살인데 얘 시집 갔다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그러면 끌려가니까. 문물교류. 고려에서는 몽골풍이고, 원나라에서는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변발을 했어요. 몽골식 복장도 하고, 몽골어를 쓰고, 몽골풍이 유행했어요. 그걸 몽골풍이라고 그래요. 원나라에서는 고려식을 고려양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 원의 세력에 기대서 부와 권력을 유지했어요. 친원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이에요. 원 간섭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주로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권문세족은 대농장도 경영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고위 관직도 가지고 있죠. 그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 14세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할 때 원의 세택이에요. 그때 개혁정치를 하네요.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개혁, 진보예요. 뭔가를 바꾼다라는 거야. 이 기득 세력들 있잖아. 모든 걸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바뀌는 걸 싫어해. 바뀌면은 자기네는 이거를 잃어버리게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문세족은 크게 반발하였어요. 이거는 항상 진보랑 보수, 개혁, 이런 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았지?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폈어요. 정동행성 저 위에 있던 거, 그지? 정동행성. 저거를 폐지하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철령 이국의 땅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철. 기황후? 기황후? 맞나? 이, 드라마 했었잖아요. 그죠? 기씨잖아요. 그죠? 되게 대단했겠죠? 그 기씨 오빠예요. 기황후 오빠예요. 친원 세력을 제거합니다. 누가? 공민왕이. 관제랑 복식을 몽골식이 아닌 거 옛날에 하던 식으로 회복을 하고요. 몽골풍을 금지시킵니다. 누가? 공민왕이. 왕권 강화 운동, 신돈. 이것도 드라마로, 사극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전민도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성균관 정비하고요. 유교 교육을 강화합니다. 전민변정도감.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야. 공민왕은 이를 통해서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권문세족의 세력이 약화되면 왕권은 세질까 안 세질까? 세지겠죠? 맞죠? 또 봐. 권문세족이 땅을 뺏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비가 곧그 당시에 노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병이 되는 거지, 그지? 그죠? 돈이 이거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걸로 사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니까 땅도 뺏고 노비도 뺏으면 약해지겠죠. 그걸 하려고 만든 기관, 설치한 기관이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알겠죠?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 볼게요.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향이나 중소지주 출신이에요. 돈은 조금 있는 거니, 그지? 중앙귀족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성리학을 배웠어요. 과거를 통해서 똑똑해요. 그지? 관직 진출했어요. 권문세족의 비리랑 불교의 폐단을 비판합니다. 지금 권문세족과 불교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나쁜 짓다 하면서, 그지? 기득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비판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누가 필요해요? 똑똑한 애들이 필요하겠지? 얘네들은 아니면서. 얘네 지금 깰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딱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많네요. 그죠? 신흥무인 세력. 홍건적과 외구 격퇴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에요. 홍건적은 머리에 붉은 수건을 썼다고 해서 붙여진 거예요. 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에서 봉기한 한족 농민 반란군이에요. 한때 고려 개경까지 침입했어요. 오, 대단한데? 너무 많이 쳐들어왔지, 그지? 침입하였으나 정세운, 이방실, 이성계, 그죠? 등이. 자, 왜구. 최무선은 진포 대첩에서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무찔렀어요. 최영은 홍산 대첩. 이성계는 황산 대첩에서 활약했어요. 박인은 쓰시마 섬을 토벌했어요. 요 당시에 토벌한 거요. 고려의 멸망. 위화도 회군. 명이천령이 이북땅을 요구합니다. 최영. 우왕의 그저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요동 정벌 하러 가다가 그지? 그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저 최영을 제거하고 왕을 폐위시키고 지가 실권을 장악합니다. 왕이 된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란군의 우두머리니까. 이성계는
이 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진 사대부랑 그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합니다. 이런 거는 세상이 바뀔 때나 할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평상시에는 안 돼요. 누구? 신진 관료에게 죄분배했어. 신진 관료는 누구야? 이 사람들이지 뭐. 지들이 다 가진 거지 뭐. 응? 맞지? 그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랑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하고 조준이에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이색하고 정몽주예요. 이걸 제거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다가 아니라 급진파랑 온건파로 나누는데 요두 개파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 네 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개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최영의 지시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되돌려서 개경을 장악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급진파, 온건파 한번 볼게요. 고려 말 개혁의 방향을 놓고 온건파는 고려 왕조는 유지하면서 바꿔보자라는 거고 급진파는 뭐예요? 고려는 끝났으니까 새 왕조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